에크네이시아 지금 한참 피었어요. 올 봄에 제가 여기다가 우춥을 좀 도톰하게 덮어줬더니 꽃이 작년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렇게 자랐어요. 지금 다른 꽃들은 근처에 있는 뭐 릴리 당연히 전에 다 졌고 그다음에 글라디올러스도 이제 졌어요. 지금 에크네이시아 혼자 남았는데 지금 진짜 많이 피었네요. 제가 이거를 꽃을 어저께 밤에 안 보이는데 좀 땄다가 벌에 쏘이기까지 했는데요. 여기가 지금 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 카메라로 제가 다 잡을 수가 없는데 눈앞에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. 이 근처에 지금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식물, 이거 지금 에크네이시아가 몇 대냐면 총 지금 왕성하게 피어 있는 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대 정도. 그리고 더 되나? 저쪽에 더 있나? 8대인가? 7대인가? 이 정도인데,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군락으로 키울 때는 이렇게, 최소 5대, 7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7대 정도가 되니까, 풍성하네요. 사실 여기 지금 자리를 제가 더 만들어서 더 이제 심으면 내년에 더 많이 꽃이 더 많아지겠죠. 이제 이런 군락을 제가 여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다가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꽃을 전 이걸 다 지금 매일 조금씩 수확을 하고 있어요. 해서 말려서 씻어서 말려서 한번 데쳐요. 데친 다음에 생으로 이제 말리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는 이제 한번 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우려서 먹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우니까 냉장고에다 넣어서 아이스티로 이렇게 마시고 있거든요. 정말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핀거 보니까 진짜 굉장히 뿌듯하네요. 에크네이시아 또 한번 중간에 업데이트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